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니, 내가 이제 그 정리마켓 내가 이제 그 유튜브 올렸잖아요. 정리마켓 정체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정리마켓 섭외팀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지요? 이렇게 저기 카톡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주려다가 그냥 통화는 언제나 가능하죠. 그랬는데 보이스톡이 왔어요. 내게 이게 보이스톡이 잘안 됐거든. 와이파이가 되고 가까운 데 있는 거 보이스톡이 되는데 멀리 있는 거 보이스톡이 안 되게 되네 이제. 아, 그래갖고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컨셉 얘기하고 뭔 얘기하고. 근데 그러면 그 정코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저기 뭔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뭐 선반이나 하나 주라고 그랬대. 그 내가 왜 그거를 받아? 나는 집을 정리하는 게 목적이, 내가 선반 받으려고 이제 그 저기 했어. 그 마음 저기 급한 사람 저기 그 저기 도와주기로 했으면 그 저기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것들은 진짜 수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팀 짜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게 저기 하는 것 같아. 아니, PD하고 작가가 교체됐는데 왜 컨셉을 바꿔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 요그 저기야. 얘들은 저기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볼때그 앞전에 이제 정리하고 뭐 나온 것들은 다 지들 가족들 친인척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나왔잖아. 그 나보고는 방송에 나와야 된, 그 얼굴을 공개해야 된다고 그래서 나는 뭐 그런 건 상관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막그 리뷰하고 청소기하고 뭐딸 아니 그 뭐지 쓰레기 리뷰하고, 근데 안 봤어. 근데 구독 취소해 버렸어. 내가 지금 집을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나 이사 가고 싶어. 아, 그리고 이제 그 전통 문화대 이제 그 내가 어저께 하도 이제 어저께 아침에 갑자기 또 화가 팍 나더라고요. 그런가 자꾸 소름이 돋아. 그래서 이제 계속 교육부 전화하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학그 학교 학과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학과장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 왜 떨어졌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내가 그 자기네가 이제 학부가 아니고 대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가야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없대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연구 계획서도 그렇고 논술에도 내가 가야 역사를 공부하겠다고 내가 썼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교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잘랐어야지. 계속 이렇게 면접에서 그렇게 사람을 모욕을 주고는 결국은 탈락시켜. 미친놈들이 아주 완전, 이것들 완전히 웃기는 사기꾼 새끼들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써, 저기, 연구계획서도 쓰고, 저기도 했는데, 왜 그러면 그때 탈락 안 시키고 면접까지 갔냐? 그랬더니, 면접 교수들은, 면접자들은, 자기들은 면접 당일날 그 서류를 본대요. 그럼 누가 합격시켜줬냐?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합격시켜준 인간들을 좀 찾아보라 그랬더니 담당자 놈들이 다 없어. 과장놈 새끼도 전화를 안 받고. 근데 화는 나지만, 아니, 내가 솔직히 공부는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게 가야 역사가 없잖아요. 물론 합격시켜줬다면 다른 거라도 공부를 했겠죠. 근데 어차피 이제 교육 과정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가야 역사는 없어. 가야 역사는 없고 쭉 있는데, 내가 이제 한게 이제 한국 역사 고고학하고 이제 뭐 한국사 연습, 그다음에 이제 역사 소설 분석록, 사료 분석 세미나, 문헌과 고고학 점점 해가지고 이제 그 서지 연구 이렇게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논문을 이제 저기를 가야사로 쓰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지도해줄 교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했으면 논문을 다른 걸로 쓸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또 하니까는 너무 웃긴 거예요. 한국 전통 문화대는, 그러니까 전통을 연구하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 이제 8초, 7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구색을 갖춰놔야지. 그러니까는 고구려하고 발해는 이제 전공 교수가 있고 백제도 있대요. 근데 신라 가야는 없어요. 그게 뭐예요? 편파적인 거잖아. 한국 전통대가 맞아요? 지금 이제 그 신라는 자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없어도 채. 근데 가야는 지금 연구할 게 많다고요. 그리고 문재인이도 그 취임하고 얼마 있다가 가야를 그 가야에 저기 가야 그사 연구에 그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대통령 말은 여기 뭐 저기도 없고 어떻게 연구 교수 하나 없냐고. 그 연구를 하려면 학자들을 이제 연구원들을 많이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가야 연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다 구라야 구라. 그래서 내가 이제 가야대학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이제 어저께 이제 그 학과장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응? 근데 가야대학이 있다 그랬더니 그거는 저기 그 고고하고는 관계없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관계가 없더라. 고고학은 없고 다 이제 기술직이야. 기술대학이야. 기술대학. 그래서 내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뭘 이제 총장실에 줬더니 어떤 기지부가 전화를 받고 전화를 또 끊고 그다음에 교무처에 전화했더니 싸늦게 전화를 받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전화를 했어. 계속 다른 데다가. 그리고 했더니 자기네는 돈이 안 돼서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정부 세금으로 이제 그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다 그 얘기를 하래. 근데 아니 나는 가야 돼. 그래서 가야사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대학인 줄 알았어. 이렇게 내가 단순해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니까 뭐 신라대는 신라를 그뭐 연구하냐, 고구려는 고구려대를 연구하냐, 백제대학은 백제를 연구하냐, 그딴 식으로 또 비아냥거리더라고. 미친놈들이. 아유 진짜. 아무튼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또띠아를 만들었는데 또띠아 저기는 재료는 없는데 여기에서 그냥 이거 만들었어. 근데 너무 길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래갖고 아직 손도 안 씻고 이러고 있어. 근데 맛은 괜찮아요. 두부 또띠아가 요즘 뭐 두부 또띠아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그 건전지 사러 간 김에 두부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 반에서 또띠아를 만들어 봤어요. 괜찮네요. 이제 통밀에 내가 통밀이 있으니까. 아니 그동안 통밀빵을 먹었더니 조금 질려서 내가 이제 안 만들었거든. 그동안 이제 두부 또띠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저거는 싸먹는 거잖아요. 뭐에다가 이렇게 그 저기가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시골 말로 거섭이라고 그래. 거섭.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안에 싸먹는 재료를 거섭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거섭으로 했어. 이제 거섭이 없어. 그래서 그냥 저걸 그냥 먹었어. 두 개나 먹어버렸어. 두 개나. 네개 구워가지고. 그러니까는 조금 더 쪼개야 될것 같더라고. 두부 반모에 통밀 한컵 하니까 하고 네 토막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커. 그러니까 한 여섯 토막을 내가지고 이제 밀으면은 후라이팬에 딱 맞을 것 같아. 근데 후라이팬이 저게 그 스탠레스라 안 좋네. 그러니까 저거는 무쇠 후라이팬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무쇠 후라이팬 하나 장만을 해야 될것 같아. 안 돼. 우리 집은 아주 저기 아유 그래도 맨날 살림만 늘어나 살림만 늘어나. 아무튼 끝.